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 봐야 됩니다. 오늘 장애인 친구들도 들어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 보고 제 설명을 들으면 오늘 성경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요. 앞에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잘 안 보이죠? 예, 괜찮습니다. 이게 뭐 이스라엘 지도고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단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엘세바까지. 단이 어디 있습니까? 단이 아니요, 이쯤에 있습니다. 단? 부엘세바는 요겁니다. 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어디쯤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저도 이 글씨가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어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그 성 이름이 뭐예요? 수가성이라 그러죠, 그렇죠? 거기가 한 여기쯤 됩니다. 수가성 있는 데가 여기쯤 되고, 요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는 요런데 사해는 이렇게 큽니다. 사해가 굉장히 큽니다. 요 위에 갈릴리면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에 사역하신다 그러면 갈릴리 동편 가버나움이 여기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하고 지난주 성경 말씀이 진행되는 데는 벳세다 광야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벳세다. 여기 지금 작지만 요 벳세다에서 갈 가버나움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요?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 지역에서 먹였는데 사람들이 이런 일은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고 임금 세우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저 로마를 이길 수가 있고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그래서 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뭐 시키려고 그래요?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너무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빨리 너희는 배 타고 절로 건너편으로 가라 그럽니다. 배 타고 이쪽에서 배 타고 건너가면 가버나움 이쪽이잖아요. 멀어요. 이쪽까지 가라 그래서 제자들 보내고 거기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친히 다 흩어서 집에 빨리 가라고, 집에 와이프 기다리고 아이들 기다리고 빨리 가라고 빨리 그러면서 다 흩었습니다. 다 헛고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무 곳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마음이 답답하고 심히 슬펐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고 여기 흩어지는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고 그걸 거기서 떡 먹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이제 불 켜주실래요? 오늘 성경이 그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오는 것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마어마한 이런 이적과 기사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이 바다 건너편이 어딥니까? 그러면 어제 떡을 먹었던 곳 말고 맞은편으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거기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잖아요. 거기 가버나움 있는 거기. 거기에 배가 몇 척 있습니까? 한 척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배 두 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어떻게 해요?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 맞은편으로 가니까 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네?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여기에 배 안 탄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다시 이곳으로 옵니다. 2절, 23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배 여러 척이 어제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온 거예요. 배 여러 척이. 거기 오니까 거기도 제자들이 없고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없습니까? 그 성경 구절 바로 위에를 보면은 밤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입니다.
근데 밤 한 4경쯤, 요즘 시간으로 치면은 뭐 한 3시에서 6시쯤 새벽, 누군가가 무리로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잖아요.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서 뒤집어집니다. 왜요? 이렇게 무리로 걸어오는 거는 유령 말고는 없잖아. 막 유령이라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내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나도 좀 걸어보자고. 예수님 오라 그랬더니 무리로 걷잖아요. 걷다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잡아 올리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게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건너편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어제 그 자리로 와서 보니까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24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어제 떡 나누었던 그, 그래서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예수님 찾으러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갔더니 배가 한 척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밤에 안 오셨네. 예수님 어제 배를 안 타셨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몇 배들이 같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저기 계신가 보다 그러고는 배를 확 타고 걸어왔습니다. 아마 육지로 아마 먼 곳을 다른 사람들도 왔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가버나움에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요,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어제 배 타는 것도 못 봤고 그 다음 배가 또 오는 것도 못 봤는데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어떻게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밤에 걸어왔지롱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무슨 마음을 아십니까? 다음에 나오는 26절 말씀은 네모를 쳐놓든지 아니면 기억을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흔들릴 때는 요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거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가 왜 이거를 그렇게 기록하라 이걸 표시를 해놓고 마음속에 집어넣어놓으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몰라요. 저기 가버나움 있는 곳까지 갔잖아요. 갔다가 안 계시니까 다시 이쪽으로 왔잖아요. 안 계시니까 다시 갔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리예요. 거기를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이적과 기사인데, 이적인데 특별히 그 일이 일어남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께서 메시아라 그런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습니까? 성인 5천명, 남자 장년 5천명,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먹었는데 그게 표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라, 이분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늘도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오늘도 내일도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병자들 데려와서 병만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만 쫓아내게 하고 이분을 믿지 않고 이분이 예수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안 하면서 지금 이런 열심을 가지고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 그러는 이유는 우리들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다 믿잖아요. 잘 믿는다 그러면서 가만 보면
내 가게 잘 되기를, 내 병이 낫기를, 내 자식놈 잘 길이 뚫리기를, 이것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나와서 기도드리다가 그게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우면 와서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이런 열심은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서 찾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뭐라고요? 배부른 까닭이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이거 평생 우리 담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27절 보시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길어요. 요한복음 보면 한 구절이 긴 게 많아. 그리고 무슨 뜻인지 생각하려고 그러면 세상 말로 하면 골치가 아픈 것들이 많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기가 지금 돼가는 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특허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그렇게 열심히 찾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그게 표적을 그런 뜻이죠. 그런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배불러서 나를 찾는다. 그런 일을 또 겪고 그런 일을 또 보고 싶어서 찾는다.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건 일하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이 뭐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이 뭐지?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 빠지는 일 그걸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해석을 영생하는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럼 그걸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뭐요?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이 영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The works God requires.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일들 그게 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계명을 지키고 뭐하고 하는 그게 어떤 게 있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성경구절 보면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 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단수예요. 이렇게 The works of God가 아니고 The work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는 뭐 조금 믿어보기도 하고 안 믿어보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오늘 장애인 친구들이 예배 들어오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맨날 우리가 읽어가면서 지금 성경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이거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거, 내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막 밤새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그건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시면 30절. 저희가 묻되 조금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믿으려고 그러면 또 이적과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보여줘줘 봐 이렇게 얘기하면 어제 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었어요? 5천 명 먹었잖아요. 그걸 봤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보내신 자를 믿으려고 그러면 네가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뭐예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5천명 먹이시고 표적을 이렇게도 행했는데 우리가 널 믿을 만한 표적 또 한번 해봐. 해줘봐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민족입니다. 저 뒤에 한참 천 몇백 년 뒤에 바울이라는 사나이가 유대인들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헬라인들은 지혜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한번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다시 22절 주실래요? 유대인은 무엇을요? Miraculous signs. 아주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줘봐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봤잖아요. 또 그전에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 한번 주실래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뭐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1절 모세는 그럼 표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다는 거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요?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 내려줬어. 그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모세를 믿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영어나 원문을 보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늘에서 떡을 내려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려주실 거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은 뭡니까?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무엇을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준 거는 먹어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34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 먹고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모니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큰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내면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분이라 그런 것들을 그렇게도 많이 보여주는데 유대인들 뭐라 그러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한번 보여줘 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거예요. 확실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내리는 거 우리한테 다 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는 믿어요. 당신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예수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닙니까? 예수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 예수가 구세주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뭐라고요? 배부른 까닭이라. 그게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예수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답답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는 주님 우리 아이 좀 그것도 해야죠.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나의 구세주고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내 믿음의 제일 센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하는 일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걸 그냥 꾸준히 보면서 나가고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수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내 건강을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잘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굽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가 많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못 살면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픕니다. 몸 아픈 걸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좀 아프면 어떠냐고. 안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못 살면 어떻고 좀 아프면 어떻고 좀 일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뭐가 있으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하나면 다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을 살다가 끝이 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눈 탱탱 얼굴 탱탱 건강만 하면 뭐합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너무 건강하니까 그때도 지나가는 분 보고 찝쩍찝쩍하고 막 사고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어깨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예쁜 사람이 있어도 아유 나는 힘이 없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 살다가요 다 땡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살다가 땡 그리는 거를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거기 사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다음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이 있는데 너희는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그런 거를 목적으로만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막 어려워서 힘이 들어서 그거 풀리질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걸 풀어줬으면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평화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 같으면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것만 일단 해결해야 되잖아요. 제가 간혹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에 장애인 예배가 있다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 중에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저에게 막 충고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충고를 하나 그러면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장애인 친구 중에 한두 명 붙들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그들이 막 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면 전 이 뉴욕, 미국에 있고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에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 간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런 거 없어도 교회는 교회답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막 거기에다 목표를 놓으면 예수님 권능도 하나님 능력도 다 거기에 갖다가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기도 막 드리는데도 그게 되질 않으면 막 우리 기도가 믿음이 잘못됐나 그러고 막 이상하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아파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열심히 대단한 거 있잖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은 뭡니까? 세상적인 거. 자기를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 성도님들 그림을 크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왜 안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들어주시죠. 그럼 내 뜻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게 갑니다. 우리는 그저 그게 힘들면 그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참 힘드네요. 하나님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려고 그 문제가 있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나를 복종시키려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살아놓고 뒤를 돌아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속상하는 분들이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까? 그때는 은혜였고 이때는 아니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찾는 이 큰 무리가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내 필요한데 예수를 맞추고 내 필요한데 하나님을 맞추고 성도님들 큰 그림 그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려운 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성경 안 찾아봐도 압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꼭 성경을 펴봐야 하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의 모양이 다 있지만 그게 싫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만 해결해 주고 내 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냥 내어놓으면 다음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다르게 주시든지 그대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거절하시든지 아니면 기다리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민생활은 팍팍합니다. 이민생활은 아주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나 없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들을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특별히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몸이 우리보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전화 오면은 찬송하자 그럽니다. 성도 어느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침 6시 이전부터 전화기 잡고 찬송가 뭐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순수한 거예요. 그만큼 저들은 그런 찬송 부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생활이 좀 다를지도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저 친구들도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다 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하게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무리들처럼 열심히 교회는 왔다 가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는 참 저도 싫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너무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난해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DNA는 끊임없이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형해 먹으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장애인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